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올해 2018년의 방송 지표를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합니다로 정하고 동포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65년 동안 걸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세계적인 성공이 되도록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18일 양 정상 간 악수순간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